인터넷 보건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약성경 전도서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하는 데는 주전 980년에서 970년경이라고 합니다. 전도서의 총 제목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전도서의 총 제목이 되겠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 허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바른 삶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요절은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드러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의 본분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다 들어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퀴즈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은 자신을 어떤 신분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이랬는데요. 1장 1절이 그 답인데 부자 임금 전도자. 그는 부자도 되고 임금도 되지만은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지만은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퀴즈. 지혜와 지식을 더하면 무엇이 많아지나요? 지혜와 지식을 더하면은 번뇌와 근심, 부귀와 영화, 건강과 장수 이랬는데요. 1장 18절을 읽어보면은 번뇌와 근심이 더하게 된다.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지식을 더하면 더할수록 근심도 번뇌도 많아진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3번 지혜자와 우매자의 일반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죽음, 생활, 기쁨. 그랬는데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생활하는 게 비슷하고 똑같이 기뻐할 때 슬퍼할 때 있는 것 같지만은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2장 16절을 읽어보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일반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공통 분모는 죽음입니다. 4번 일평생 수고하고 근심한 결과가 무엇이냐. 질병뿐이다. 기쁨뿐이다. 슬픔뿐이다 했는데 2장 23절을 읽어보면은 슬픔뿐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죽도록 하고 큰 기업의 사장이나 가난한 거지나 죽으면은 결국은 그 장례식장은 눈물로 슬픔으로 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일평생 수고 근심 결과는 슬픔뿐이라고 했습니다. 5번 퀴즈.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슨 마음을 주셨나요? 했는데요. 1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2. 영혼이 없다는 마음. 3번은 죽으면 끝이라는 마음. 이랬는데요. 사람이 많은 사람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영혼이라는 거, 내세라는 거, 천당지옥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3장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 이 땅에서 7, 80년 짧은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7, 80년의 짧은 생애에 영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의 세계는 천당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는 천당에 들어가기 위하여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 7, 80년 동안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6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나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가나요? 이랬는데요. 물속으로 땅으로 하늘로. 3장 21절을 읽어보면 땅으로 간다. 땅은 흙이죠. 짐승은 혼이 있다고 해도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땅으로 들어가고요. 인간의 혼은 하나님께서 풀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적인 표현이 짐승도 혼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짐승의 혼은 있다고 해도 그 육체와 같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7번 퀴즈. 끊어지지 않은 줄은 무슨 줄이냐? 이랬는데요. 굵은 줄, 쇠줄, 삼겹줄 이랬는데요. 4장 12절을 보면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합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우리는 분열보다도 화합하고 연합하는 것을 중요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화합하고 형제가 화합하고 부부가 화합하고 국민이 화합하는 그런 정신은 참으로 힘세고 끊어지지 않은 든든한 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8번 꿈을 많이 말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 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밤중에 자다가 꾸는 꿈도 꿈이고요. 젊은이들이 꿈을 안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하나의 비전도 꿈인데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꿈을 많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여러분 비전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요. 9번 퀴즈로 넘어가서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온 인생이 무엇을 가지고 가나요? 이랬는데요. 여러분 모태에서 우리는 빈손 들고 적신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럼 돌아갈 때는 죽을 때는 뭐를 가지고 갈까요? 재물을 가지고 간다, 권세를 가지고 간다, 손에 들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랬는데요. 5장 15절을 읽어보면은 죽을 때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손에 들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옛날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보면은 임금들이 죽을 때에 모든 것을 피라미드 무덤 속에 다 가져가려고 무덤 안에 넣어놨는데요. 지금은 그곳에 가보면은 빈 무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고 가려고 아무리 요동을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가져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째 퀴즈. 폐당과 악한 병이 무엇이냐 이랬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폐단이 무엇입니까? 또 악한 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재물과 존귀를 받아서 누리지 못한다. 부귀를 쌓는 것이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이다 이랬는데요. 이 폐단과 악한 병이라는 것은 죽도록 일을 하고 재물을 많이 쌓고 높은 몇을 또 얻었지만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 고생하다 죽는 거, 그것을 성경은 악한 병, 폐단 중에 폐단이라고 했습니다. 11번 퀴즈.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노래하는 집, 연락하는 집, 초상집이라는데요. 7장 4절에 보면 초상집에 있다. 초상집은 사람이 죽은 곳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노래방을 좋아하는 사람 혹은 엔조이 할 수 있는 즐거운 연락하는 집을 좋아한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지혜자의 마음은 그런 데 가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초상집을 잘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12번 왜 지혜와 지식이 돈보다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런 퀴즈가 나갔어요. 지혜와 지식이 왜 돈보다 아름답지요? 사람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혜와 지식이 돈을 많이 벌게 하여 부자가 되게 하므로 기술이 돈이므로 혹은 생명을 보전함으로 인한데 7장 12절을 읽어보면은 지혜와 지식은 자기의 생명을 보전해 주기 때문에 돈보다도 중요하다. 돈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와 지식이 생명을 보전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13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안식하라, 고민하라, 생각하라 이랬는데 7장 14절을 읽어보면 공고한 날에는 생각을 깊이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이
형통한 날에 기뻐 즐거워하며 오는 것은 잘하지요. 그러나 사람이 절망하고 곤고하고 병들고 나약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현재 처했는지 깊이 생각을 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14번.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했는데요. 1번은 정직하게, 2번은 부정직하게, 3번은 모사건으로 이랬는데, 7장 29절을 읽어보면 정직하게 지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또 영혼으로 지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답게 정직하게 선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부정직하게 혹은 모사꾼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모사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가 사탄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5번, 인생들은 왜 악한 일을 담대히 행하나요? 이랬는데요. 보는 자가 없으므로, 징벌이 미약하므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이랬는데요. 9장 11절에 보면은 정답은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왜 살아계시면 저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 그냥 두느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을 바로바로 내리면은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사람들이 안할 텐데 하나님은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담대히 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최후의 심판 날에는 그 모든 것을 심판하게 되지요. 참다가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16번 퀴즈. 성경은 사랑하는 아내와 어떻게 살라고 했나요? 부부 생활을 가르쳤는데요. 이 전도서도 9장 9절에 보면은, 미워하며, 다투며, 즐겁게 이랬을 때에 즐겁게 부부 생활을 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일과 계획과 지식과 지혜가 없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랬는데요. 음부, 천국, 세상 이랬는데, 천국이나 이 세상에서는 다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가 있지만은 음부에 들어가면은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지혜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8번 돈은 무엇에 응용이 되나요? 이랬는데요. 돈은 병원 치료하는데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범사에 이랬는데 10장 19절에 보면은 범사에 유용하다.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다 돈을 내야 되지요. 그래서 성경도 돈은 범사에 응용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19번. 인생을 즐겁게 하는 청년들은 누구를 기억하나요? 청년이 될 때는 젊은 날을 엔조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때 누구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배우자, 부모님, 창조자 이랬는데 12장 1절을 읽어보면은 자기를 지으신, 자기에게 젊음을 주신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회중 스승의 말씀은 무엇과 같나요? 했는데, 마이 동풍이라, 혹은 부드러운 채찍이라, 잘 박힌 못이라 했는데, 12장 11절을 읽어보면은 잘 박힌 못과 같다. 못을 들고 장도리로 나무에 박으면은 그 못이 잘 박히면 빠지지 않지요. 그런데 스승의 말씀이 잘 좋은 스승은 마음밭에다가 그 교훈을 깊이 심어 놓아서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냐 했는데 땅에서 출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 내세를 준비하는 거 이랬는데, 12장 13절을 보면은 그 정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행해야 할 본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의 본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잘 지키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전도서의 퀴즈 문제를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몇 가지 해설할 문제는 전도서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나오고 허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니힐리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해서는 그 삶을 살아도 그것이 결국은 다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허무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각종 쾌락, 유희, 사업 성공, 육체적 쾌락을 다 가져봤지만은 때가 되어서 죽을 날이 되니까 그 모든 것도 다 소용이 없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쾌락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뭐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만 살아가다가 보면은 바람 잡는 격이 되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오늘 특별히 그 삼겹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세 가닥으로 꼰 줄입니다. 이것은 단결된 힘의 위력을 보여주는데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해도 개인주의로 나가면은 모래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가나 서로 단결해서 살아가고 특별히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은 단결하는 모습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잘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는 말이 이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공고한 날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삶의 고난과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면 그 고난이 내게 더 유익이 될 수가 있고 연단의 기회가 되고 한 걸음 더 앞서 나가는 업그레이드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도서에 보면 미친 마음이라 사람이 미쳐도 바로 미쳐야 되는데 지혜와 지식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음과 우매함과 탐욕을 따라가는 이런 헛된 마음은 미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탐욕을 위해서 허영스럽게 살아가는데요. 그것은 잘못 미친 마음이라. 우리는 미쳐도 바로 미쳐야 되는데 자신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분,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퀴즈를 통해서 전도서를 함께 풀어보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허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허무는 니힐리즘,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실은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떠날 때는 다 버리고 가야 하기 때문에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로몬 왕은 각종 쾌락도 누려보았고요. 유희 사업의 성공도 해봤고 육체적인 쾌락도 다 누려봤지만은 막상 죽음이 다가올 때는 그 모든 것도 다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람을 잡으려고 해보세요. 바람이 잡히나. 그와 같이 세상 것은 우리가 잡아가지고 가져갈 것이 없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니 우리는 땅에 있는 동안에 사람의 본분, 즉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도서에 나오는 삼겹줄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필요한 교훈입니다. 세 가닥으로 꼰 줄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단결된 힘의 위력을 말합니다. 세 사람이 각각 흩어지면 아무 힘이 없지만은요, 삼겹줄처럼 세 사람이 힘을 뭉치고, 지혜를 뭉치고, 경험을 뭉치고, 모든 것을 뭉치면은 이것은 위대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단결되지 못한 숫자는 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다 날아가지만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 단결의 위력이 굉장히 큰데요. 우리 코리안들은 어디를 가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가족이 단합하고 또 교회가 단합하는 모습, 분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코리안의 위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전도서를 통하여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는 이 말을 많이 기억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민생활하다 보면 공고한 날이 많이 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말도 잘안 통하고 병들어도 참 고치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런 공고한 날에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함으로 내 신앙의 본조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기회가 되고 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성경에도 미친 마음이라는 것이 기록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것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참된 지혜와 지식을 쫓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참으로 우매한 사람, 탐욕을 쫓아가는 사람, 세상의 쾌락과 헛된 허영을 쫓아가는 사람, 미쳐도 바로 미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그 마음이 미쳤다, 미친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미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바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도서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주일에 다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